3번, 4번, 3분 드립니다. 시작. 이렇게 왼손으로 긁긁이 진짜 불쌍 죽겠네 진짜. 이유 써보세요. 이유. 이거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니네 하품 보고서 해설집 맞지? 네. 그렇게까지 쓰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 두 줄은 써야지. 한 조씩만 써봐. 어차피 오늘까지만 문제 푸는 시간 주고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를 다 풀고 해설까지 해오게 할 거니까. 뒤에 숙제? 당연하지. 야, 요번에 대진구 이 시험에서 자기 어법 문제 틀린 사람 있어? 없어? 뭘 틀렸는지도 모르겠지? 저 씨. 아휴, 우리 버스 어떻게 할 거야, 저 씨. 자, 가보자. 3번, 야, A번 가보자. 1번 봐봐. Worked slash working slash 그랬어.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니네들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work라는 단어를 알아둬야 돼. 얘는 무슨 동사다? 자타동사. 자동사? 얘는 자동사야. work 일하다는 무조건 자동사라고.
예, 이런 것이 동사야. 알겠냐? 그러면 이거를 쓴다면 여기 자리는 무슨 자리다? 동사 자리다. 이거를 쓴다면 뭐다? 분사, 준동사 자리다. 아니면 분사로 가면 안 되겠네. 동명사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준동사 자리다. 뭐 할 줄 알아야 되겠네? 구문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네. 그치? Yet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서 unpaid, amateurs들은 콤마 콤마 괄호 콤마 콤마 괄호 진짜 동사 여기 있네. 됐니? 답은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이게 답이야. 됐어? 어떻게 부른지 알겠냐? B 가보자. His 쓸래, their 쓸래 그랬어. 이건 뭘 물어보는 걸까? 받는 지명사. 그렇지. 지칭출원인데 받는 명사가 단수면 예, 복수면 예. 이해되니? 가보자. Many, 많은 사람들은 얻습니다. A living,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As, 전면고, 돈을 받는 전문가로서. In one field에서. But, 하지만, made, 합니다. 됐냐 여기까지? His, their greatest contribution. 그의, 그들의 최고의 기여를 합니다. 됐냐 여기까지? 앞에 단수로 받을 게 있어 없어? 받는 말이 뭘까 그러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겠네. 해석은 제대로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위서부터. 단수야 복수야? 단수로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안 보여. 됐어? 답은 얘네. 됐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자, 후슬레 후즈슬레 그랬어. 관계대명사는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뒤에 주어가 없고 동사가 나와. 관계대명사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가 예수시켜주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나오고 주... 관계대명사 자꾸 빼먹어.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니네 I의 소유격이 뭐지? I의 소유격은 my지. my 다음에는 품사 뭐가 나와야 되지? my 명사. 무조건 명사 나와야지. my pen, my pencil, my chair. 되냐? 무조건 명사 나와야 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나와. 됐어? 근데 뒤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얘를 주어로 본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 차이점 알겠냐?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없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 뭐 할 줄 알아야 돼? 뒤에 구문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네. 이해됐니? 가보자. Who, whose? 모르겠어. Last, third, 뭐 처음 보는 단어야? 주어겠지. 왜? 얘가 동사로 보이니까. 니네 영어 공부하면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대명사를 제외하고 모든 명사는 동사 자리에 갈 수 있어. 퍼즐이란 단어를 명사로만 알고 있다면 니네 잘못된 거야. 이해되니? 니네 mother, father도 동사 자리에 갈 수 있어. 됐어? 영어의 특징이야. 모든 명사는 동사 자리에 쓸 수 있어. 동사가 될 수 있다. 알았냐? 영어의 특징이라고. 누구 빼고는? 대명사 빼고는. 퍼즐은 퍼즐 푼다? 명사겠네. 절대 안 돼. 퍼즐은 동사로 당황시키다의 뜻이야. 우리 퍼즐 문제 딱 만나면 어때? 당황스럽잖아. Mother, father가 동사 자리에 갈 수 있다고요? 문맥에 따라서 엄마가 되다, 아빠가 되다로 해석하면 돼. 이해되니? 그게 영어야. 알았지? 얘가 동사. 동사 앞에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주어일 거고. 뒤에 뭐 있어? 없어? 목적어네. 이해됐냐? 답은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이게 답이야. 알았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거 알면 풀 줄 알아야 돼. 이해됐어? 얘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인데 얘를 주어로 취급한다면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이제 먹지 말라고. 확인했냐? 됐어? 다음 옆에 거 가보자.
4번 가볼게. 4번이요. Presenting slash presented slash 그랬어. 니네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ing 쓰고 ed가 있으면 니네들 머릿속은 무조건 뭐? 어? 수동 slash 아니 능동 slash 수동 slash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 무조건 이 자리를 뭘로 파악한다고? 분사 자리로 파악한다고. 근데 내가 이거 아니라고 그랬지. 제일 먼저 뭐 확인해야 된다? 얘는 현재 분사가 맞지만 얘는 과거 분사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될 수 있어?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어. 그래서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 돼. 만약에 동사가 없으면 무조건 얘가 다. ED가 다. 동사가 없으면. 동사가 있으면 다른 곳에 동사가 있으면 그때 능동수동 풀러가는 거야. 확인했어? 여기까지 문장 보러 가자. 문장 여기서부터네. The volcanic ash.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단어를 안 외워서. 아 그러면서 문제 풀면서 아 단어 열심히 외워야 되겠구나. 반성하면서. 무조건 얘는 주어일 거야. 컴마 컴마 나오면 내가 뭐하라고 그랬지? 괄호를 묶으라고 그랬어. 주어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답이 얘네. 뒤에 확인해야 돼. 진짜 동사 있는지 없는지. 여기까지. 동사로 볼 만한 단어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얘가다. 이해되냐? 뒤에 읽어봤는데 진짜로 동사로 보일만한 것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얘가 딱, 아, 그때는 능동수동으로 가야 되겠지. 이해되냐? 여기까지 됐어? 만약에 이거를, 이걸 딱 보고, 어, 분사자리네? 선생님이 뒤에 뭐 있으면, 이, 어, ing가 답이라고 그랬어. 얘가 답이겠지. 잣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확인하라고? 동사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그게 제일 첫 번째. 야. 모의고사 어법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이해됐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동사가 있으면 능동수동으로 간다. 동사가 없으면 무조건 ED가 답이다. 확인해야 돼. 됐냐? 다음 B번 가보자. 됐을래 왔을래. 와 이건 너네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됐을래 왔을래 됐을래 위치쓸래 왔을래 위치쓸래 졸라 설명해 줬었지. 나랑 너 의성이는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나랑 수업 들었던 놈들은 이제 이건 제발 좀 깨달아야 돼. 인간적으로 가보자. 마지막 정리 시댕이들아 죽어 진짜. 됐하면 머릿속에 두 개가 떠올라야 돼. 얘는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고 뭐로? 관계 대명사로도 쓸 수 있다. 접속사로 쓰일 때는 얘는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한다. 명사절 명사란 말 들으면 내가 뭐 떠올리라고 그랬지? 주목보. 얘는 누구 자리에 쓰이는 거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쓰이는 거다. 이게 지금 자동방으로 생각이 나야 된다고. 문제를 풀 때. 그 다음 뒤에는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 됐냐 여기까지? 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 가보자. 관계 대명사는 무슨 자리다? 지랄 엽찬주려고. 와 나 씨발 이 펜 비싼데 씨발 던질 뻔했어. 막 죽여버려. 형용사죠. 왜 형용사절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며. 선행사는 무조건 품사가 명사님면 대명사야. 이해됐어? 그럼 명사나 대명사 수식하는 건 무조건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절. 됐냐? 두 개 차이점 알겠니? 같지 않다라는 거? 얘는 그럼 어디 자리에 쓰이는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절대 쓰이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면 무조건 나온다? 앞에 선행사, 즉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고 그 자리에 대시 쓰이고 그 뒤에 그 다음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또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로서 얘는 예 수식한다. 이해되냐? 그래서 얘는 뭐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해되냐 여기까지? 됐어 두 가지야. 왓 가볼게. 나한테 수업 들었으면 왓이 뭐라고 그랬지 내가? 불완전한 명사. 아 이뻐. 불완전한 명사죠. 불완전한 명사절이란 얘기는 위에서 뭐 합친 거야? 요거, 요거, 요 두 개를 합친 거네. 이해되니? 결론은 뭔데? 얘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또는 전치사의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원 앞에 전치사 있는 것도 좋아. 알겠냐? 그 다음 얘는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또는 목적어가 빠지는 불완전한 문장이 뭐? 됐어 여기까지? 위치 가보자. 위치는 누군데?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위치는 관계 대명사로 형용사절이고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또는 목적어가 빠지거나.
됐어. 여기까지 됐어. 가보자. 그럼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나는 이 문제 풀 때 뭐부터 한다고? 구문 분석부터 해. 알았지? 대인은 주어일 거야. 올소우는 부사라는 거 모르면 뛰어내려. 알았어? 에디드가 뭐라고? 부사. 에드 추가하다.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이디. 아니 네. 추가하다 뭐를 이게 서요. 그렇지.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예 됐어? 아니면 예 두 개 더 들어갈 수 있네. 차이점 뭐라고? 완전 불완전. 불완전. 차이점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뒤를 봐야지. 데이 주어겠지. 우드 다음에 비 에이블 투를 썼어. 비 에이블 투는 니네 캔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우드 캔을 못 쓰니까 캔을 비 에이블 투로 바꿔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동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네. 됐냐 여기까지? 동사 나왔으면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되지. How muc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 자리네. 끝까지. How much of a risk까지가 뭔지 아니?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 간접어문이 목적어 자리를 찾아보고 있네. 됐어? 완벽해 불완전해. 완벽해요. 아니 불완전하다는 거야. 완벽하다는 거야. 왜 이래? 완벽해 불완전해. 대시답이네. 됐냐? 이제 이런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돼. 알았죠? 내가 푸는 방식대로만 풀면 돼. 됐어? 뭐 할 줄 알아야 돼? 구문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렉스캉에서 졸라 시키는 거야. 구문 분석. 구문 분석 못하면 어법 문제도 못 풀고 독해도 못해 얘들아. 알았냐? 다음. Dangerous 쓸래? Dangerous 쓸래? 그랬어. 이건 뭐 물어보는 거지? 형사. 그렇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물어보고 있어. 됐어? 자, 가볼게. 문장 앞으로 쭉 가보면 from this, 이것으로부터. 여기서도 주어 시작이네. 얘는 전명구잖아. 전명구 바로 묶어야지. 그들은 믿었습니다. 목적어 자리네. 그들이 would be able to determine how, determine 결정한다. 여기도 would be able to까지가 동사. 아, determine까지가 동사로 봐야 되겠네.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 how concentrated까지가 뭔데? 의문사. dash 주어, was 동사, and 더 쓰는 부사. how 병렬구조네. 의주동 물어보는 거네. 그치? 아니 지금 해석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됐냐? 병렬구조라고. 간접음문 두 번째 and로 연결돼서. 됐어? how 다음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물어봤어.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사겠네. is이 주어겠네. could be가 동사겠네. 됐냐? 근데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뭐라고? 비동사. 간접문이 될 때 동사 뒤에 있던 거를 끌고 나간다고. 이해됐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She is beautiful이야. She is beautifully야. 그걸 알면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쓴다는 거 알 거야. 됐니? 답은 안 될 거. 해석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해. 알았어? 문법은 문법대로 푸는 거라고. 됐냐? 확인했냐? 좋아. 넘어가 봐. 5번, 6번 시작. 3번. 꼭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된다. 거기 정지 마라.
혹시 기말고사 시험 보면 아는 사람 있어? 어? 5가 5가 빼고 5가 빼고? 중간에 하나 빼고 다음 거 다 써. 3가 빼고 4가 5가 안 들어가 혹시? 왜냐면 작년에 내 선배들이 그랬거든. 3가 안 들어가고 4가 5가 시험 봤거든. 네. 맞아? 진도는 지금 요즘 뭐 수업 안 한다며? 내일 내일 수업해. 그래? 1대1 상담하던데. 뭐한다고? 1대1 상담하던데. 어. 시험 범위는 빨리 알아갖고 요번 6월 모의고사 들어가면 큰일인데. 서류를 만드시는 거죠. 아. 6월 9일날 시험인데. 지금? 작년에도 그랬을 텐데. 요번에도 그랬잖아. 요번에도 촉박했잖아. 근데. 자료가 바로 안 나왔었잖아. 내년 학교 분위기 어때? 시험 문제 영어 쉽지 않았는데. 그치? 쉬웠다고 해야 돼? 어, 모르겠어. 잘 보는 애들은 잘 보고 그냥. 잘 보는 애들은 몇 점인데? 93점까지 뭐 3개 틀리고 그랬어. 객관식 3개 틀렸으면 80점 됐네. 서술형이 들어가 있으면 더 많이 틀렸을 겁니다. 현재 애들은 애들 많이 들어오면 애들 많이 망했다 했어. 그래, 그리고 요번에 시험 문제 어려웠다. 그 서술형 저랑 똑같고 입과시만 더 맞은 데 있어요. 걔가 93점이야? 네. 네 주변에 걔가 제일 잘했어? 들은 걸로는 일단 걔가 제일 잘했어. 혹시 맞아 친구 없잖아. 맞아요. 괜찮아. 우리 학원 다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선생님들 다 친구 없어. 나도 친구 없어. 나도 그래서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놀아. 5번 가보자. 5번 썼냐? 5번은 야 이거 뭐 물어보는 거냐? 단수 수일치. 응 수일치. 구문 분석. 희어는 뭐냐? 여기. 대어는 거기 그러려고 그러냐? 미친. 얘 주어야 아니야? 아니에요. 얘는 뭔데? 동사. 주어가 누군데? 채팅. 여기서부터 뭔데? 접속사. 그게 아니라. 형용사죠. You may have heard. 너는 들었을지도 몰라. 뭐를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전명구잖아 여기는. 아. 괄호를 묶으면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 아니야 지금? 네. 네가 들었을지도 모르는 두 가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바 뭐에 대해서? Bad breath에 대해서. Bad breath가 뭔데? 나쁜 시고. 채민이 없었어. 채민 너 뜻 알아? 입냄새야. 아~ 알았어? 나쁜 심호흡이라는 게 뭐야? 너 심호흡 똑바로 안 해? 너 지금 나쁜 심호흡 하고 있잖아! 이런 씨. 입냄새야. 알았지? 마스크 벗지 마. 됐 나왔어. 주격관계대명사네. 선행사가 뭐니라고 물어보고 있지. 선행사가 단수면 이즈가다. 선행사가 복수면 아가다. 선행사가 누구야? Two things. 그렇지. 답은 아. 해석해봐. 두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가 들었을지도 모르는 입냄새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은 not true, 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라고? 입냄새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행사는 내가 무조건 명사만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bad breath 아니면 two things가 선행사일 거 아니야. 15분 나쁜 15분 사실이 아니야? 야? 입냄새는 사실이 아니야? 이런 씨. 두 가지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아, 답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 아, 나왔어. 이제 좀 풀어보자. The truth는 뭐?
얘는 뭐? 동사. 비동사 뒤에는 뭐 와야 돼? 아 이쁜 것들. 보호자리 됐을 수 있어? 네. 보호자리 왔을 수 있어? 아니요. 아니요는 누구야? 이성아. 나머지 한쪽 발도 똑같이 만들어줘. 아 명사절이니까 쓸 수 있잖아. 주목 보니까 뭘로 찾아야 된다고? 뒤에가 완전하면 뭐가 다? 불완전하면 뭐가 다? 언니 동사 죽여버려 없어? 알았어 부사에 얘 얘는 당연히 뭐겠어? 동사 얘 뭔데? 완벽해 불완전해? 완벽해 가쁜데 감 좀 잡혀? 몰랐던 친구들은? 감 잡혀야 돼 그냥 다음 Remember ing 투부정사 뭐 올 수 있어? 투부정사 둘 다 올 수 있어요 둘 다 올 수 있지 이거 항상 설명하면서 얘기해 주는 건 Remember Forget Regret 얘네들은 뒤에 투부정사 ing 다 올 수 있다 차이점 뭐다? 얘는 미래지향적이다 얘는 과거지향적이다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됐냐? 뭐뭐 할 것을 잊어먹다 뭐뭐 했던 것을 잊어먹다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뭐뭐 할 것을 후회하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regret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될 것 같아 유감이다 이 뜻 이해되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됐냐? 문장 가봐 기억해 양치질 했던 것을 기억해 너의 혓바닥을 너의 혓바닥을 칫솔질했던 걸 기억해 너의 혓바닥을 칫솔질해야 할 것을 기억해 해야 할 것을 됐어? 네. 명령문 나와 있으면 가급적은 뒤에 투부정사일 거 아니야 너 혓바닥 닦았던 거 기억해? 그럼 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씨 너 가스불 잠가야 할 것을 기억해? 잠갔던 것을 기억해 잠가야 할 것을 기억해 거의 명령문 나오면 미래가 맞아 알았지? 답은 그래서 뒤에 거 확인했냐? 시간이 다 됐으니까 6번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주고 숙제 나갈게요 다음 시간까지 6번까지 안 푼 친구들은 6번부터요 12번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 옆에 A, B, C에다가 답의 근거를 써오는데 답의 근거 한 줄로 깨작깨작 한 단어로 깨작깨작 써오면 죽어 알았어? 하나당 두 줄 두 줄 니네들이 해설서를 쓴다고 생각해봐 영어를 족도 모르는 애한테 이 해설서만 보고 이해를 시켜야 돼 그걸 생각하고 써오시라고 알았냐? 의성이는 조금 짧게 써와도 내가 이해해 줄게 알았지? 됐어? 오늘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알았죠? 그리고 단어 깜지 재원이 인재 깜지 다 썼어? 의성이는 왜 방송 안 해? 저 봤는데 왼쪽에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아 그래 그래 넌 어쩔 수 없다 하여튼 내일 볼 거야 다음 시간에 저는 나가서 쓰고 가시죠 고생했습니다